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설문으로 배우는 메이슨의 어순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손님은요, 바로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분으로 저자인데요. 어떠한 저자이냐?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라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이분이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항상 겸손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그 직위를 평생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거에서 은퇴하거나 혹은 다른 일이 있었을 때는 그쵸,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무언가가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겸손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했나 한번 연설문 살펴보도록 하죠. As you gain fame, as you gain fortune, as you gain position and seniority, people will treat you better, but just be grateful for them and know that they're not for you. None of that stuff is meant for you. That stuff is meant for the position you hold. 자, 여러분 연설문 잘 살펴보셨나요?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요, 바로 grateful입니다. 이 grateful이라는 게 바로 감사하는 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thank you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be grateful for 가지고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요 감사함의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 해설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에서 as you gain fam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as라는 거는요, 꼭 이후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뭐뭐 할 때 혹은 뭐뭐 한다면 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as you gain fame 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명성을 얻게 된다면 혹은 여러분이 명성을 얻게 될 때는요 라고 얘기를 해 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또 얘기를 합니다. as you gain fortune 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fortune 이라는 거는 부, 이제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부와 명성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와 명성을 얻게 된다면은 혹은 as you gain position and seniority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position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위, 직위를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seniority 같은 경우에는 상급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와 명성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이 높은 지위를 얻게 된다면은요, 사람들, people will treat you better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우, 대접을 해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요, 근데 but just be grateful 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키워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grateful 이라는 거는요, 바로 감사하는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be grateful 이라고 얘기를 하면 감사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어떤 것에 있어서요? For them. 근데 여기서의 them은요, 상대방,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혹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선물을 주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and know that. 여러분은 좀 아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알아야 된대요? 바로 they are not for you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친절이나 그럼 혹은 여러분이 좋은 직위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none of that stuff. 근데 그 none of that stuff라고 얘기를 할 때 이 stuff라는 건 어떠한 것인데요. is meant for you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문의 의미예요. 그래서 일단 meant라고 얘기를 하는 거, be meant는요, 뭐뭐 하는 운명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혜택이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을 위한 운명이 아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that stuff, 그러한 혜택이나 친절 같은 거는요, is meant for the position you hold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혜택이나 친절은 여러분이 그러한 직업 혹은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지 그게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그쵸,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잃는 순간 바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be grateful for 어떤 것에 있어서 감사하다 요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패턴은요, 바로 be grateful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thank you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감사하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thank you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구에게 감사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그냥 바로 대상을 넣는 것이 아니고
to 대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e grateful to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대상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뒤에다가 for 이유를 넣어서 그 감사하는 이유,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Be grateful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저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늘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요. I am always 하고 나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be grateful입니다. 그러니까 I am grateful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전 항상 감사해요.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문장이 끝나도 괜찮아요. 하지만 작은 것들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니까 for the small things 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사소하고 작은 것들에 있어서 정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데 하나 이제 살 한번 붙여볼게요. 삶에 있어서 라고 얘기를 할 때는 in life까지 넣어서 삶에 있어서 정말 작은 것들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always grateful for the small things in life 라고 얘기를 해서 작은 것들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아 정말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더 감사할 수가 없네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감사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좀 강조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I couldn't be more grateful.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더 감사하게. 그 의미는? 그렇죠. 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쓴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 couldn't be more grateful 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무엇에 있어서요?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에 있어서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for how lucky I am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유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couldn't be more grateful for how lucky I am. 요거 살짝 어려우니까 적어두셨다가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엔 좀 더 강조가 됐죠. 뭐에 감사한데요? 당신이 한 모든 일에 있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너무 감사드리니까 I am so grateful.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당신이 한 일, 이유가 나왔습니다. 전치사 for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for all you've don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당신이 한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am so grateful for all you've done. For all you've done.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당신이 한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해요. 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는요. 그냥 어떠한 이유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구체적인 대상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요. 그들에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유로요? 저희를 도와주시는 점에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신다면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럴 때는요. We would be grateful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to them 하고 나서는 for helping us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면은 정말 그들에게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e would be grateful to them for helping us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be grateful 그리고 이유를 얘기하는 for 무엇으로 얘기하는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봬요.